일단 뭐 저 에스스토어 세션을 오셔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태이고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밴쿠버 필름스쿨에서 3D 애니메이션하고 비주얼 이펙트를 전공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임 아트 앤 디자인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유니티 본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에서 에세스토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에세스토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제 순서를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전반적으로 에세스토어가 무엇인지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세스토어 활용법. 에세스토어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세스토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있으면은 질문과 답변 시간도 진행을 할게요. 저의 세션은 전부 다가 에세스토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2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되게 생소했기 때문에 한국 개발자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크게 늘어나가지고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에세스토어가 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스토어는 장난감 상점과 같다. 이 말은 저희 에세스토어 총괄이신 케이틀린 믹스가 에세스토어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비유적으로 되게 적절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그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뭐 어렸을 적에 장난감 상점에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골라보고 막 부모님 졸라서 장난감도 사시고 집에 와서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비행기 같은 거 날려보시고 공룡하고 막 싸움도 붙여보고 자동차 사시면 바닥에서 막 굴려보고 그런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하셨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틀린이 비유했듯이 에세스토어는 이처럼 여기 모이신 개발자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플레이어분들이 게임 세상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뭐 비행기면 비행기, 공룡이면 공룡,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것들을 입맛대로 골라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상점과 같은 것입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상점과는 다르게 자기가 만든 장난감도 팔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한데 요거는 약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뭐 쉽게 비유하자면 에셋 뭐 장난감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셋스토어에서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뭐 쉽게 설명드리려고 장난감의 비유를 하긴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리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리소스를 구할 수가 있냐면요. 게임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아트, 프로그래밍, 사운드, 뭐 템플릿이나 튜토리얼까지 게임 제작에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설계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리소스들은 뭐 되게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무료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스토어에서 에셋의 의미를 약간 더 확장시킨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온라인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게임을 유저들한테 제공할 때, 퍼블리싱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일컫는 말인데요.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를 나눠보자면 분석, 수익 창출, 그리고 플레이어 관리 등 온라인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분석 분야에 3D 히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있는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에디터상에서 플레이어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색깔별로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내서요. 좀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어디서 더 많이 활동을 하는지 스테이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스토어 기능을 에세스토어를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해보면 게임을 제작할 때 필요한 모든 리소스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점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살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팔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팔 수 있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SS토어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아주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S토어의 유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 판매자가 있겠죠. 제작한 S를 S에서 판매하시고 뭐 계속 제작을 많이 하셔서 수익을 늘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계시겠죠. 아래 보시는 이제 게임 제작자신데요. S를 구입하셔서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바로 게임 제작과 SF 판매를 병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SS토어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판매한 수익을 바탕으로 게임을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게임 제작 후에 아니면 게임 제작 중에서도 에셋들을 정리하셔서 SS토어에 올려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유형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면은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게임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발 중에 직접 수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의 볼륨을 더 키우실 수 있거나 아니면 퀄리티를 전반적으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사이클은 제가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도는 경우도 있고요. 한 군데에 정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셋과 게임 제작을 병행하신 분들의 프로젝트를 끝마치시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신다 그러면 다시 에셋 판매자로 돌아가시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SS토어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데 뭐 수익이면 수익, 수익이면 수익, 그리고 뭐 게임 제작이면 게임 제작이든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SS토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SS토어를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한다고 하고 한번 얼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야심차게 기획한 요즘 한창 인기죠? 정통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빌리그입니다. 뭐 스크린샷이나 제목이 뭐 좀 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두해 주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기획한 것 중에서 포인트를 몇 개 잡아봤는데요. 먼저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손맵, 손으로 이제 사진을 쓰지 않고 소문으로 그린 맵이죠. 손맵 텍스처를 이용한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싶고요. 또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효과음과 배경음악, 캐릭터의 대사,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화려한 이펙트 등을 키로 잡아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SS토어에서 쇼핑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개성 넘치는 저희 챔피언들 캐릭터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모델당 평균 1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000원 정도죠. 이런 모델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의 뭐 대부분 애니메이션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텍스처도 손맵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4,000원에 구했다는 것의 의미 자체 이외에도 구입해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시간 절약이라는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큰 건데 게임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간 단축되면 얼만큼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퍼블리싱 할 때 이득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입을 하시더라도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텍스처 수정이나 마이너한 보정은 좀 거치시는 것이 좋거나 그러신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텍스처나 다른 뭐 사물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가격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유니티의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인 메카님은 저희가 SS토어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메카님을 써보신 분은 알겠는데 거기 리타겟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형 캐릭터를 사용하실 때는 그 본의 길이나 아니면은 비율에 상관없이 어느 캐릭터에나 적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애니메이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SS토어 같은 이런 상점을 이용하면
다른 수천 명의 뭐 유능한 개발자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애니메이션도 거의 무한대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끼리 손쉽게 블렌드가 가능합니다. 노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셋을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성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측에 보이시는 SS2의 오래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믹사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믹사모는 수백여 종의 캐릭터 모델과 그리고 1900여 개의 애니메이션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두 다 유니티에서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유니티 3 버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4로 넘어오면서 저희 메카님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애니메이션과 모델을 유니티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잘 하시고 계시고요. 믹사모와 유니티가 밋밋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외에도 다른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니티의 메카님과 믹사모의 애니메이션 셋을 가지고라도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셋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파티클 이펙트인데요. 이제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에 강렬함과 생동감을 추가해주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죠. SS2에서는 파티클 이펙트를 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작 툴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리소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작 툴로는 뭐 FX 메이커, 엑스펙트, 에디터 프로, 파티클 플레이, 그라운드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파티클 플레이 그라운드의 데모 영상입니다.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
이렇게 이런 툴들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이펙트를 아주 간편하게 툴로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뭐 원래 프리셋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빨리 그냥 사고 싶으시다, 그렇게 리소스를 구하고 싶으시다, 그렇게 원하시면 SS스토어에는 200여 종류의 파티클 이펙트와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2달러에서부터 50달러까지 그 가격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파티클들도, 이펙트들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 웹빌드를 이용해서 프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으로 제작되어 있는 파티클 이펙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셋으로 되어 있는 거라 여러 가지 있는 파티클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효과. 이렇게 2D 게임을 제작하실 때 유용한 굉장히 좋은 프리셋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소리가 없는 고요한 게임은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만큼 게임의 사운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 게임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디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웬만큼 큰 게임 스튜디오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운드를 제작해서 역량을 쏟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SS스토어에는 260여 가지의 사운드 이펙트 패키지와 효과음 350여 개의 배경음악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믹싱할 수 있는 사운드 툴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캐릭터에 넣고 싶은 대사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보시는 보이스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캐릭터에 넣고 싶으신 대사를 스크립트로 적으셔서 글로 쓰셔가지고 이쪽 회사로 보내면 전문 성우가 파일을 녹음을 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대사 같은 경우는 글자마다 돈을 지불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우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이처럼 멋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제작할 때 프로그래밍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전부 다 사용이 되는데요. 게임 시스템과 구동에서부터 그래픽 사운드 얘기까지 게임에 따라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특유의 컴포넌트 방식 워크플로우는 이런 에셋들을 같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연결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프로그래밍 에셋들도 이 유니티와 굉장히 호환이 잘 됩니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주얼 스크립트 툴을 몇 개 뽑아왔는데요. 프로그래밍 자체를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노드 방식의 비주얼 프로그래밍 에셋과 쉐이더 프로그램 그리고 AI 프로그래밍 툴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스크립팅 툴에는 플레이메이커, 유스크립트, 노디파이 등이 있고요. 쉐이더 프로그래밍 툴에는 쉐이더 포지, 그 다음에 스트럼피 쉐이더 에디터, 쉐이더 퓨전, 그리고 AI 스크립팅 툴에는 비에이브트 포 유니티, 플레이 게임, 플레이 블럭스, 이러한 에셋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주얼 스크립팅 툴은 게임 제작 규모가 커지면 좀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제작하는데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쉐이더나 AI 등에 국한하여 사용하시거나 덜 복잡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는데 이런 툴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할 때와 SS토어를 활용할 때의 제작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비교표가 보여주는 수치가 뭐 기간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축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은 각 파트의 작업 소요 시간과 개수를 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뭐 캐릭터 제작, 텍스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펙트,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이 있는데요. 먼저 캐릭터를 보시면
일반적인 제작 방식을 썼을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쳤을 때 약 16개의 캐릭터,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SS스토어를 활용했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검색 구입과 보정 작업,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보정하는데 캐릭터 하나를 보정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 한다고 쳤을 때 2개월 정도가 소모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텍스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한 달에 20개씩 4개월에 걸린 작업을 SS스토어는 뭐 한 달에 40개, 2개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쭉 작업 방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각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래프상에서 좀 더 보기 편하게 한번 일렬로 쭉 늘어뜨려봤는데요. 일반적인 제작 방식으로는 약 1년 6개월 정도가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SS스토어를 활용할 시 개발 기간이 대폭 줄어서 약 47%의 제작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SS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뽑아가지고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이나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시에는 보정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도 무슨 자신이 원하는 에셋이 SS에 없다고 그러면은 자체 제작을 해서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효과,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업 프로세스를 빨리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SS스토어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개발자분들이 SS스토어 등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성도 모두 영어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번도 올려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막상 한번 올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올려보신 분들은 다음에 올리실 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사업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개발자분들 중에서 SS스토어의 매출이 궁금하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성을 잘 몰라서 되게 좀 하기가 꺼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S스토어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SS스토어의 탑셀러 분들의 뭐 매출액을 콕 집어가지고 막 얼마 봅니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SS스토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금 규모, 뭐 유저 수, 패키지 수 모두 SS스토어가 처음 생긴 2010년 이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 지난 2014년 2월 월 매출만 10억을 넘겼고요. 그리고 SS스토어 유저 수는 65만, 그리고 보유 SS는 1만 2천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충분히 사업성 있는 규모일 뿐만 아니고 나중에 더 큰 성장을 한다고 보실 때에는 개발자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SS스토어로 SS스토어의 SS 제작만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걸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자를 위한 SS스토어 주요 정책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 번 올리신 SS은 영구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데요. 뭐 모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제작해서 쭉 올려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면 계속 수익이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이거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게 하시려면 이제 구매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신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번 올리시면은 영구적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포트는 판매자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지 평판이 좋아져서 잘 팔립니다. 특히 뭐 프로그래밍 에셋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쪽 기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고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은 판매자와 유니티가
7대 3으로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SS스토어가 판매자에게 2주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송금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SS스토어 등록 순서인데요.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SS스토어 계정을 만들고 퍼블리셔 세팅을 한 다음에 패키지를 올리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완전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그런데 이 정도로 간단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닙니다. 등록 후에는 SS스토어 팀의 검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절차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잘 올라갔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고칠 부분이 있으면 SS스토어 팀에서 이제 수정해달라는 요청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SS스토어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SS스토어 처음에 유니티 에디터를 여시면 SS스토어 윈도우 탭이 있죠. 여기서 SS스토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SS스토어 창이 열리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Create New Account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게 칸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기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뒤에 있는 별표, 이 별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 VAT 뭐 여기다 뭘 써야 되냐, 이게 약간 미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건데 요거를 문의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비워두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mail 아이디로 Gmail 아이디로 한번 메일로 한번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S스토어. 아이고, 한글이네요. SS스토어. 테스트. 테스트. 컴으로 하고요. 패스워드는 제가 쓰는 패스워드를 걸고. 제 이름이 조현태니 조현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됐죠? 애드레스 같은 경우는 뭐 꼼꼼히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테스트니까 서울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도 뭐 12345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556이 됐네요. 시티는 적으시고 코리아 이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완성이 됩니다. 잘 되겠죠? 이러면은 텀 오브 서비스에서 처음에 저희가 공지해드리는 이제 뭐 법적, 그러니까 율라라고 해서 이제 뭐 지켜야 될 사항들인데 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냥 클릭하고 넘기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accept를 누르시면 예, account activation이라고 뜨면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 끝난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메일 안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션을 완료해라 이런 글이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금 전에 적으신 이메일로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직 떠 있네요. 그리고 예. 미리 로그인을 했는데요. 한번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러면은 Your Unity Account라고 뜨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 하늘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컨펌을 해주시면 액티베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네, 떴죠?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에셋을 구매하시거나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블리셔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계정만 만드시고 바로 구입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를 하실 때는 내가 SS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겠다 하고 내가 퍼블리셔가 되겠다고 하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유니티로 가셔서 여기 있네요. 먼저 와 이게 너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다 안 보이는데 밑에 가시면 밑에도 안 보이네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원래는 SS스토어에 있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SS스토어 창에 가시면 맨 밑에 칸에 Publish Your Assets라는 아주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SS스토어 툴스라는 패키지가 다운로드가 돼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해상도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요걸 그냥 미리 압축해 놓은 파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SS스토어 툴스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탭이 여기 위에 생성이 되는데요. 예, 네, SS스토어 툴스라고 생겼죠? 여기서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패키지 매니저 여기 뜨네요. 네. 아이고, 패키지 매니저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네.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셔서 퍼블리셔 어카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퍼블리셔의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먼저 퍼블리셔 이름을 정하고요. 유나이티드 테스트 그리고 URL을 적어줍니다. URL을 적어주실 때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앞에 HTTP까지 다 적어주셔야 하고 세미콜론까지 적어야죠. 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www만 적어주시면 여기서 LMS를 내니까 HTTP까지 모두 적어주셔서 써주신 것이 좋습니다. 퍼블리셔 디스크립션에는 그냥 유나이트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키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 키 이미지를 제작하는 건 요거 바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 건데 제가 미리 제작해 놓은 걸 한번 써볼게요.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커미션 키 이미지 그다음에 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작은 키 이미지에도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요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 아이고, URL이 틀렸네요. 아,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세이브. 네. 아이고, 신기한 게 유니티 테스트라는 이름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하네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2014를 덧붙여볼게요. 2014. 2014 세이브. 네, 이러면은 퍼블리셔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웹사이트로 가서 유니티 테크놀로지 3D unity3d.com에 있는 SS스토어 페이지에 가시면 퍼블리셔 로그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퍼블리셔들이,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어떤 에셋을 판매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창입니다. 예, 한번 아까 전에 등록했던 그 이메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암호 저장은 괜찮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에셋이 팔리는지 그리고 공짜 에셋은 얼마나 다운로드 됐는지 같은 정보가 그리고 이거는 수익이죠. 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알려드릴 것은 이제 어느 에셋을 판매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페이아웃이라는 이 탭으로 가시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받을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작성했던 정보가 있죠. 이 중에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페이팔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다른 뭐 와이어나 아니면은 이런 체크 같은, 근데 체크는 US온이라고 돼 있죠. 그 미국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어 같은 경우는 또 리미트가 있습니다. 한 번 송금을 받는데 20불을 내야 되고요. 20달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최소 250불이 돼야지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240불 되면은 한 2년이 지나도 돈을 못 받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송금을 할 때 돈이 들지도 않고 바로 2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페이팔이 유일한데요. 페이팔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여기 어카운트를 적어주시면 2주에 한 번씩 송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패키지를 올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패키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전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놨었죠. 여기서 왼쪽에 있는 버튼에 있는 패키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Create New라는 버튼인데요. 여기서 올리신 패키지들을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문장이 뜨죠? 그러면 패키지 이름이나 예, 오실 패키지 이름이나 아니면 설명 써볼까요? 테스트 유나이트 쓰시고 디스크립션은 하이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안 돼요. 원래는 되게 꼼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대충 날림으로 써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제작한 에셋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잘 맞는 부분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공짜인지 가격 얼마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공짜로 줄 거냐 한번 물어보는데 예스. 그리고 에셋 폴더 같은 경우는 올리실 에셋이 폴더가 어느 것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셀렉트를 해보면 제가 지금 유니티에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의 폴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모델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메인 에셋 같은 경우는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델이나 에셋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것도 그러면 여기 모델이라는 제가 아까 전에 선택했던 폴더가 나오죠. 거기서 제가 프리페어로 만들어 놓은 마이 모델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키 이미지 등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종류에 맞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미지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스크린샷도 원하시는 대로
테스트대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PS 포토샵 파일은 지원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올리기 전에 한번 프리뷰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좀 옮겨서 보시면 여기 서브밋 이 버튼이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프리뷰가 한번 제출하기 전에 완벽하게 됐는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SS토어 창이 이렇게 프리뷰 화면으로 아직 전송이 된 건 아닙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드래프트라고 뜨죠? 예. 잘 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 여기, 버전 체인지스라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처음 에셋을 처음 올리실 때는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니셜 버전이라고 놔두시면 되고, 나중에 버전업을 계속 시키실 때는 1-1 아니면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버전을 계속 높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서브밋 제출을 해주시면요. 네. 한번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엔, 키 이미지 만든 건데, 아까 전에 그 올렸던 세 가지 이미지 중에선, 세 가지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키 이미지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키 이미지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 세 가지 키 이미지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빅 키 이미지, 스몰 키 이미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규격에 맞게 제작해 주셔야지 나중에 검수를 받으실 때 퇴짜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빅 키 이미지는 SS토어에서 이런 형식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 있는 흰색 부분 그리고 스몰 키 이미지에 있는 여기 있는 흰색 부분을 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흰색으로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텍스트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다른 검은색으로 바꾸시거나 텍스트가 잘 안 보이는 색깔로 바꾸시면 SS토어 팀에서 바로 빠꾸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되고 아이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패키지 올리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째는 계정을 만드실 때는 되게 신중히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SS토어 계정은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메일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다른 걸로 바꾸시려고 해도 저희가 바꿔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메일은 옛날 걸, 그러니까 SS토어 아이디 이메일은 옛날 걸로 쓰는데 직접적으로 인보이스를 받아보시는 이메일은 다른 이메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정 만드실 때 좀 신중히 골라주시고요. 두 번째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써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트 에셋 같은 경우에는 에셋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설명 이외에도 뭐 폴리곤 숫자, 텍스처 크기,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정보 같은 거를 최대한 꼼꼼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에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적어주시고 패키지 안에 거기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적은 매뉴얼들을 포함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듣기 링크를 걸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쓸 수 있는 에셋을 제작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플로우나 폴리곤 숫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최적화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JPG 텍스처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탈가나 TIFF, PNG 같은 압축이 안 돼 있는 거나 아니면 저압축 포맷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일 때 메쉬의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리깅도 좀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최대한 깨끗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코드에 주석도 꼼꼼히 달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모듈 방식, 그러니까 기능 등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나눠서 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폴리 박스 모델 굉장히 나쁜 모델링 하신 분들 아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기 판매자가 되는 팁 한번 알려드리면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트에셋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군데의
쓸 수 없는 막 개성 있는 캐릭터, 화려한 캐릭터보다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팔리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환경 에셋의 장인이라고 일컫는 마이클 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체 에셋스토어 판매에서 1, 2위를 다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력하신 부분이 환경 에셋 부분입니다. 굉장히 패키지, 고퀄리티 패키지를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에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니티의 기능을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복잡한 것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의 에셋들이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NGUI, NGUI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 유니티 쓰신 분들 뭐 거의 다 쓰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리뷰가 달릴수록 많이 팔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리뷰가 달렸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부분 수정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또 수정했다는 리플을 달아주시면 또 반응이 굉장히 좋게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구매자가 원하는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다른 분들이 비슷한 에셋을 좀 서치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좀 더 아무리 잘 맞는 것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시면은 팔리지가 않아서요. 예,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짧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짧게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히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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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포트는 판매자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셋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다가 판매를 접고 나가시겠다 하신 분들은 만약에 원래 팔던 에셋을 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직접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돈을 모두 다시 뱉어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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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원래 한번 구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에디터 익스텐션, 그리고 모델링 분야, 그리고 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탑3입니다. 근데 거의 다 비등비등해서요. 다 높아요. 세 개가 전부 다. 네. 예. 아니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서버가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택스를 지불하지 않아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쪽에서 구매하실 때도 그러니까 판매하실 때 수익을 받아 가실 때는 저희는 신경 쓰지 않는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신고하셔서 세금 내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예. 또 저분 검수기간은 원래는 초창기에는 3일에서 일주일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길게는 2주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검수기간이 길어진다 하면은, 한번 이메일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고, 예. 이제 다음 막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을 테니까 저한테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